한번 이렇게 손 흔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신 얼굴들이 많으신데 다들 비디오를 끄고 계셔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헤드레의 왕 5월입니다. 아파트 담장의 장미가 꽃봉오리를 피웠고요. 곧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며 뉴스킨 비즈니스를 많은 분들께 전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히말라야 웨비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상철 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 첫 시간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만요. 아, 예, 보실 겁니다. 이분과 함께하며 저는 꿈너머 꿈이란 말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곧 출판될 나는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었다의 저자이시고 우리 모두의 뉴스킨 비즈니스 스폰서님이신 스토크로버 엑설런스 포 프레젠셜 앰버서더 박석범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그 사회 네네. 보시는. 예. 네네. 아, 저는 지금 그 서울에서 자가격리 지금 8일, 9일째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가 앞으로도 6일이 남았네요. 근데 6일 자가격리가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 3일, 4일은 좀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루 이틀은 그냥 시차 있고 뭐 이래 막 지나갔는데, 3, 4일째 돼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이거 해보니까, 물론 제 개인 생각이지만, 괜찮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자기 혼자 있는 것도, 혼자서 이렇게 24시간 그냥 일주일, 열흘, 보름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신을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자신을 찾는다는 게딴게 아니라 뭐 자신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근데 뭐 비도 오고 뭐참 그러네요.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하네요. 이 서울 날씨가. 저는 오늘 그뭐 책이 지금 5월 뭐 20일 전후로 책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그 책을 이제 보시면 아마 거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저의 전체 뉴스킨 삶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거기는 뭐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했는지 책을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짜 내가 가려고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사서 보시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이 수많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뉴스킨이라는 그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 책을 만든 목적은 전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읽어볼 수 있게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99%의 책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성공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성공 거둔 걸본 적이 없어요. 거의 시중에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책들이 다 그냥 이론, 그다음에 뭐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나름 생각을 뭐 해서 써놓은 책들이지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경험한 사람이 쓴 내용이 책은 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점을 한번 제가 다른 분들하고 틀리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오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나를 뛰어넘는 것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성공을 하시려면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뛰어넘을까? 뛰어넘는다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그 부와 명예가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새로운 나를 한번 만나보는 것, 이런 게 저는 나를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누스킨 하면서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이란 그 말을 그 뜻은 그냥 제너럴하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창조성 있는 사람처럼 그런 거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숨어 있는 그 뛰어넘는다는 거는 뭐냐면 숨어 있는 그 창조성과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재는요 뭐 비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비상한 사람이 아니고 천재는 그냥 가장 핵심적인 곳에 또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뭐 많은 그 정보를 통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뭐라 그럴까 이 시대의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최고의 위치나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 보시면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마크 주커버그도 있을 거고 빌 게이츠도 있을 거고 이런 그 훌륭한 사업가들도 많은데 거의 이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리더의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평범한 자신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평범한 자신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에 대해서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식상할 수 있을 거고 또 평범하다게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주목하지도 않고 또 감동도 안 받을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지 저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요. 제가 이게 끊어졌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됐어요. 제가 제 소리 잘 들리죠? 예. 아,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제가 제 화면이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뛰어넘는데 자신을 뛰어넘는 게 창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여러분이 사업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일단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 이렇게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이든지 전략 구축이든지 또. 사장님, 박석권 선생님. 네. 지금 화면상으로 코피가 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잠깐만요. 내가 코피가 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예? 수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라이브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도 펼쳐지네요. 우리 박석권 선생님께서 이제 여보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차가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몸 피곤해서 코피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코피 난 것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문제 해결이든지 전략을 구축한다든지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 이런 거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평범함을 뛰어넘기 위해서 집중과 관계된 그 에너지 또 에너지도 필요하고 자극도 필요하고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그 평범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전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스폰서님께서 500억을 벌었다. 이것도 뉴스킨을 통해서 500억을 벌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희들한테 이런 꿈 넘어 꿈, 또 책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비전으로 보여주셔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젊음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탱글탱글한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뉴스킨 제품 중에 잠깐만요. 옆에서 자꾸 우리 이은미 사장님이 뭘 하고 있어서. 자, 우리 뉴스킨 제품 중에 스토리가 있는 제품이 많은데요. 이 제품 또한 멋진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지워주는 제품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와 업 리프팅 크림의 특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번에도 철의도시에서 나왔었는데 오늘도 철의도시 포항으로 달려갑니다. SBA 박은영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캔 사업가 박은영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잘 이루어졌을까요? 네, 잘 공유됐고요. 목소리 잘 들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히말라야 그룹 뉴스킨 사업가 박은영입니다. 제 1대 스폰서님은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최소영 사장님이십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히말라야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앞서 6일부터 선판매가 시작된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와 업리프팅 크림 리뉴얼 제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뉴얼된 제품 강의에 앞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의 주성분인 에토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토신은 세포생리학자이자 생명과학자인 샨탈 버니슨 박사님에 의해서 개발된 성분입니다. 에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세포생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성분인데 이 세상에 없는 분자 단위의 신물질이 바로 에토신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품의 원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식물 성분들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식물을 원천으로 해서 우리 피부에 효용 가치가 있는 원료들을 유래를 해서 화장품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조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성 성분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통 화장품의 원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에토신이라는 물질은 분자의 구조들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한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에토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토신은 탄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신물질입니다. 새로운 신물질이 나와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신물질이 피부에 적용되었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또 그 이면에 다른 인체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됩니다. 이 에토신은 이미 FDA에서 인체 적용 허가를 받은 안전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을 하더라도 그 이면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면서 에토신이 해야 하는 역할만 정확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원료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약간 색깔도 없고요.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제형 자체는 이 에토신 성분 자체가 약간 지용성의 특징을 가지는 농축 오일 형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페이스 에센스를 써보시면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에토신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에토신을 개발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되었는데요. 에토신이 개발되기까지
이 약 20여 년 연구 기간을 거쳐서 에토신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 20년의 기간 동안 투자된 금액만 약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0억의 금액이 에토신이라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토신은 생산하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생산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약 14단계나 되는 생산 공정을 거쳐야지만 효과적인 에토신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생산된 이 에토신의 가격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1kg 정도의 에토신의 가격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1kg에 1억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보통 금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금 1kg에 에토신이 2.3배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고가의 원료가 에토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토신은 성분 배합, 생산 공정,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모두 특허가 걸려있는 독점 성분입니다. 뉴스킨은 유일하게 이러한 독점적인 성분을 공급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토신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뉴스킨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토신이 활성 단계에서 체내에 흡수가 돼서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에토신은 체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8시간마다 발라주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는 대부분이 아침, 저녁 2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토신의 활성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탄성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탄성물질들이 젊었을 때는 중력의 방향과 반대로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탄성물질들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중력의 방향대로 처지게 됩니다. 이 탄성물질과 관련된 울트라 에센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가 두 배 더 강력해진 탄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그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어떻게 새로워졌을까요? 우리는 젊어 보이기 위해, 젊게 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저만의 욕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텐데요. 실제로 20세에서 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90% 이상이 내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즉 노화된 피부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처진 피부와 주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여성이긴 했지만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은 것은 여성들만의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젊게 살기에 많은 분들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이런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대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설문조사와 같이 주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름에 의해서 탄력 리프팅 효과에 대해서도 15.3%로 상당히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처짐없이 탄력있고 리프팅된 얼굴,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로 보이고 싶으시죠? 완전히 달라진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와 업리프팅 크림으로 안녕 그래비티 하시고 헬로우 퍼머,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탄력있는 피부로 인사하실 수 있습니다. 트루페이스 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인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와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은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듀오라고 합니다. 뉴스킨의 펌밍 스페셜리스트인 이 두 가지 핵심 제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듀오는 왜,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유스킨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고심하는 유스킨만의 접근법, 에이즐락 사이언스를 통해서 2010년부터 2020년 현재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유스킨의 프리미엄 제품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유스킨은 유스킨만의 독창성과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쌓여온 유스킨만의 연구 자산은 오늘날 유스킨 이노베이션의 퍼밍 테크놀로지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서 유스킨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 성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에이즐락 사이언스와 퍼밍 테크놀로지 이르기까지 오롯이 유스킨만의 힘으로 다른 누구와도 차별된 새로운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듀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스킨의 새로운 퍼밍 테크놀로지는 바로 피부 탄력에 대해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피부가 어떻게 그리고 왜 탄력을 잃는지 알기 위해서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의 구조를 분석하고 탄력에 도움을 주는 피부 구성물질의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부 구조가 탄탄하게 얽혀 있어 건강한 피부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탄탄한 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부가 처져 보이지 않고 탄성 복원력 또한 좋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반면에 이미 탄력을 잃은 피부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형태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에서 나타나는 재형성 과정이 손상이 되어서 피부 표면에 굴곡이 생기고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뉴스킨은 탄력이 잃은 피부를 분석하고 탄력에 도움을 주는 구성물질을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분석법인 파이브로 스크린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정 성분의 효과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비보 테스트와 두 번째는 실험실에서 제어 가능한 환경과 통제된 조건하에 시험관 등으로 수행하는 인비트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요. 인비보 테스트는 생체를 대상으로 직접 효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성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이슈로 모든 물질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토끼나 쥐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인비보 테스트로 나온 약입니다. 반면에 인비트로 테스트는 직접적으로 생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물질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 또한 실제로 사람들에게 사용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실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스킨의 새로운 퍼밍 테크놀로지 파이브로 스크린은 인비보 테스트와 인비트로 테스트의 장점만을 결합한 분석법으로서 생체를 대상으로 한 인비보 테스트의 실제 조건에 가깝도록 설계되어서 안전성이 검증되면서도 아주 높은 예측 정확도로 피부 탄력에 영향을 주는 많은 유효 성분을 선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브로 스크린 분석법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8가지 유효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여러 유효 성분들 중에는 일부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분에 스킨 타이트닝 효과가 있었지만 아 죄송합니다. 어떤 성분은 스킨 타이트닝 효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피부 구조의 네트워크는 쫀쫀하게 만들지 못했고 어떤 성분은 피부 구조의 네트워크는 쫀쫀하게 만들긴 했지만 반대로 스킨 타이트닝 효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스킨의 블렌드는 달랐습니다. 보시는 두 개의 이미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이브로 스크린 분석법을 통한 결과를 시각화한 이미지입니다. 대조군 및 여러 성분과 비교를 했을 때 뉴스킨의 연구를 통해 타겟한 뉴스킨의 블렌드가 가장 효과적으로 스킨 타이트닝 효과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피부 구조의 네트워크 또한 대조군에 비해 훨씬 더 쫀쫀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파이브로 스크린 분석법을 통해 시각화된 피부 탄력 네트워크 연구에 의하면 피부 탄력 네트워크가 대조군과 같이 수평 방향인 것보다 뉴스킨 블렌드를 적용하여 수직 방향이 될수록 훨씬 더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듭된 연구 결과로 발견한 뉴스킨 블렌드는 피부 탄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근본적으로 탄력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성분일 것입니다. 파이브로 스크린 분석법을 통한 뉴스킨의 독창적인 테크놀로지로 그 효과가 증명된 그 성분, 바로 펌플렉스입니다. 새롭게 달라진 에즈락 트루페이스 듀오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펌플렉스는 뉴스킨의 펌밍 테크놀로지도 탄생한 뉴스킨만의 독점 블렌드이자 뉴스킨의 연구 결과로 증명되었듯이 피부 구성 물질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탄력 피부를 위한 핵심 성분으로 처짐없는 피부로 살아나는 탄력을 위한 뉴스킨만의 펌밍 시크릿입니다. 펌플렉스는 뉴스킨만의 독점적인 블렌드로 독자적인 뉴스킨만의 자산이며 이는 곧 여러분의 자산이자 뉴스킨어 여러분이 이 제품을 소개하실 때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에즈락 트루페이스 듀오는 2020년 뉴스킨의 독자적인 기술로 진정한 에즈락 블렌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펌플렉스 외에도 펌밍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에즈락 트루페이스 듀오에 의한 펌밍 스페셜 블렌드가 공통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펌밍 스페셜 블렌드 그 첫 번째는 에즈락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피부 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뉴스킨의 프리미엄 블렌드 에즈락 블렌드입니다. 젊음이 느껴지는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종합적인 피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줘서 눈에 띄게 달라진 피부로 가꿔주는 뉴스킨만의 독점 블렌드입니다. 두 번째 펌밍 스페셜 블렌드는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피부 항산화 네트워크입니다. 이 제품은 캡슐 에센스이잖아요. 그런데 왜 캡슐 에센스로 만들었냐고 하면 그냥 만들어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하면요. 캡슐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주변에 있는 유해산소랑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모두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 상태로 내 피부에 쓴다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딱 따자마자 내 피부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캡슐 에센스입니다. 총 다섯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각기 항산화 기능들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들 코엔자임 Q10, 비타민C, 비타민E가 복합적으로 사용이 돼서 항산화에 필요한 환원작용을 동시에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티그린 97도 들어가 있고 무색의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라이브 센터에 가시면 스캐너를 촬영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캐너는 항산화 수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산화 수치를 측정을 하냐면 체내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농도를 측정을 해서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높으면
아, 항산화가 잘 되고 있어요. 낮으면 아, 항산화가 잘 안 되네요 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체내에 있는 많은 항산화 성분들 중에서 굳이 카로티노이드를 기준으로 삼느냐면 카로티노이드는 모든 체내에 있는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전방에서 유해산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싸우는 부분이 바로 카로티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최전방위가 무너지면 나머지 항산화제들은 다 손상이 되었겠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체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카로티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면 화장품 회사마다 다 카로티노이드를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카로티노이드는 당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근 색이 주황색이잖아요.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에 넣어서 얼굴에 쓰면 주황색으로 착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뉴스킨에서는 색깔이 없는 무색의 카로티노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조에서 추출한 카로티노이드를 사용을 해서 색깔이 없는 원료들로 카로티노이드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피부 항산화 성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화사하고 맑게 빛나도록 케어하고 탄탄하고 촉촉한 피부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펌밍 스페셜 블렌드도 역시 이미 잘 알고 계신 성분입니다. 피부 스스로를 지키는 힘, 그것을 되찾는 식물 복합체 스킨 에너자이징 플랜트입니다. 먼저 센텔라 아시아티카입니다. 여러분 새살이 솔솔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네, 바로 마데카솔인데요. 그 마데카솔의 주 성분이 바로 센텔라 아시아티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풀이라는 식물입니다. 호랑이가 상처가 나면 풀밭에서 뒹굴면서 몸을 비벼서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피부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물로서 트러블 진정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 피부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합니다. 에키나세아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식물 성분으로 북아메리카 환경은 사막지대에 바람도 불고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그만큼 거친 환경으로부터 자기 세포를 보호하려고 하는 능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키나세아는 거친 외부로부터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안 베들리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디안 베들리엄은 인도 원산의 식물 성분으로 인도에서 기원전 6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에 사용하는 그런 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약을 다려먹고 하는 한방요법이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한방처럼 아유르베다라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이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료가 이 인디안 베들리엄이라는 것인데요. 이 성분이 마찬가지로 진정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원료로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 핵심 원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피부 구조를 잘 세우고 피부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들이 외부 자극에 완전히 보호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진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인디언 베들리엄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의 플랜트 성분이 우리 피부에 스스로 에너지를 위치시켜주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다주는 에질라 기능을 해줄 수 있게 이 캡슐 에센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펌밍 스페셜 블렌드는 이번 에질라 트루페이스 듀오에 새롭게 추가된 메스틱검입니다. 메스틱검은 지중해 지역에서 자생하는 유향나무의 진액으로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그 형태가 눈물과 같아서
키오스의 눈물이라고 불립니다.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부드럽게 감싸 보호하는 식물 활성 성분으로 피부 보호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탄력 리프팅 효과를 전달하는 하나의 캡슐, 바로 에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입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에즈락의 탄력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스킨만의 독점 블렌드인 펌플렉스를 통해 온전한 에이즈락 탄력을 전해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존 제품 대비에 2배의 탄력을 전하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대로, 심지어 용량은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내용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께는 반가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뛰어난 리프팅 효과와 탄력 효과를 전달하는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주요 성분은 앞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두 배 더 강력한 탄력을 전하는 뉴스킨만의 독점 블렌드이자 피부 구성 물질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핵심 성분 펌플렉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에이즈락 블렌드 5가지 피부 항산화 성분으로 구성된 피부 항산화 네트워크, 스킨 에너자이징 플랜트, 메스틱검 등 펌잉 효과를 위한 스페셜한 블렌드가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고 유효한 핵심 성분들로 가득 찬 새로워진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를 쓰면 내 피부가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인체 적용 시험을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를 4주 사용 후 개선율을 확인한 결과 눈꼬리, 눈꺼풀, 눈 밑에 리프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눈꼬리의 경우는 약 2도가량이 리프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눈꺼풀의 경우 사용 전 16.9%가, 눈 밑은 32.6%가 개선되는 리프팅 효과를 보였습니다. 팽팽하게 리프팅된 눈가로 이제 자신 있는 미소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팔자주름 부위 또한 리프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팔자주름 부위에 꺼진 피부의 부피를 측정해 본 결과 팔자주름의 리프팅 효과로 꺼진 피부의 부피가 약 16.8%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팔자주름 부위에 처진 피부가 리프팅되어서 꺼진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쫀쫀하고 싶으시죠? 피부 탄력 개선 시험 결과를 보면 피부 탄성 복원력과 피부 친밀도 개선 시험에서 사용 전 대비 4주 후 개선 효과를 나타낸 피험자 비율이 무려 100%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납니다. 시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가 사용 전 대비 4주 후 피부 탄성 복원력과 피부 친밀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 개선 효과 역시 피험자 비율이 95.2%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뉴스킨에서 제일 가는 탄력 리프팅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피부에 마지막 탄력 보호막을 씌워주는 에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언리프팅 크림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뉴스킨만의 독점 블렌드인 펌플렉스로 탄력이 업되어 피부를 탄탄하게 묶어주는 리치한 모이스처라이저로 앞서 소개해드린 펌 스페셜 블렌드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 파워로 쫀쫀하게 리프팅된 피부로 관리해드립니다. 에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언리프팅 크림은 어메이징한, 엄청 리치한 보습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킨 제품 중에서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바르시는 분마다 좀 유분감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의 어떠한 크림보다도 가장 리치한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동안 볼륨을 줄 수 있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의 기능까지도 이 업리프팅 크림에 담았습니다. 피부 리프팅 및 탄력과 더불어 촉촉한 피부를 위한 풍부한 보습 효과를 전달하는 에이지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핵심 성분 펌플렉스와 네 가지 펌밍 스페셜 블렌드가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업리프팅 크림은 30-30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30은 우선 업리프팅 크림을 바르면 30초 안에 즉각적으로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즉각적으로 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 30은 뭐냐면 30분 안에 피부에 볼륨감과 탄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은 뭐냐면요. 30일을 바르면 30일 안에 계속 촉촉하고 볼륨감 있는 동안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것이 30-30-30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래 지속되는 보습 효과를 위해서 피부를 한 겹 더 씌워주는 탄력 보호막으로서 업리프팅 크림에는 스킨 커버트 레이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0, 즉각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것은 스킨 커버트 레이어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스킨 커버트 레이어라고 하는 성분은 두 가지의 자연 유래 성분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서 피부에 편안하게 숨쉬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양크림을 안 쓰더라도 사실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자연 크림이 분비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지가 분비가 되는데요. 별로 안 써도 내 몸에서는 크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몸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피지 지질들은요. 피부들을 감싸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마치 그물망을 피부에 씌워놓은 것처럼 숨을 쉴 수 있으면서도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도록 우리 피부를 잘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킨 컴포트 레이어가 지질막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따라하는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분막들이 피부를 답답하게 하는 반면에 이 스킨 컴포트 레이어는 피부가 편안하면서도 내 피부 같으면서도 피부는 막지는 않고 숨을 쉬면서도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유래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타라 열매 추출물은 요즘 타라라고 하는 식물들이 공기 정화 식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유해한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코토니 추출물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해조가 가지고 있는 다당류들이 피부의 모이스처라이저 기능을 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수분 보호막의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한 것이 바로 스킨 커버트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질감 텍스처 자체도 굉장히 매끄러운 질감들을 주고 광택감 같은 것들도 뛰어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특히 업리프팅 크림은 굉장히 어메이징한 아주 리치한 하이드레이트 크림입니다. 여기에 식물 보습 성분들과 항산화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가장 진귀한 그리고 아주 고가의 식물성 성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식물성 스쿠알란에서 시작해서 쉐어버터, 해바라기씨 오일, 그리고 베지터블 오일 등 여러 가지 야채 오일들인데요. 거기에 주 성분은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의 분자 구조는 우리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분자 구조와 거의 흡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피지를 바르는 것과 같은 효과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일들 중에서도 가장 고가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피부에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피부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에델바이스 오일들 추출물과
사과 추출물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치한 이런 성분들로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함으로써 동시에 풍부한 영양 성분을 전달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줍니다. 볼 부위가 처져서 우울해 보이고 심술나 보여서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언리프팅 크림 또한 임상결과 처짐없는 피부를 위한 안면 리프팅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리프팅 크림을 4주간 사용 후에 볼 부위의 처짐이 무려 1.8% 1도가량 리프트업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력 수분 크림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사용 전 대비 4주 후 피부 탄력 개선 효과 또한 모두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탄성 복원력, 침일도, 탄력 개선 등 피부 탄력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검증받았습니다. 탄력뿐만 아닙니다. 건조하면 탄력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힘든데요. 업리프팅 크림은 유스킨 최고의 수분 크림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그럴까요? 업리프팅 크림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건조 환경에 노출된 이후에도 피부의 수분 함량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은요, 통을 뒤집어도 내용물이 흔들려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멜팅밤 텍스처로 크림과 밤 중간 제형으로 크림치즈 같은 제형입니다. 스패출라로 떠서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의 온도에 사르르 녹아서 부드럽게 발리면서 무너짐 없는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동봉된 스패출라로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하세요. 자, 그럼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와 업리프팅 크림 둘 다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는 탄력 및 리프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펌플렉스와 펌밍 스페셜 브랜드가 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제대로 된 집중 탄력 효과를 필요로 할 때 적합합니다.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은요, 보습과 피부 보호를 위한 영양 성분이 더욱 풍부하게 함유되어 보다 촉촉하고 영양감 넘치는 탄력 보습막을 원할 때 사용이 적합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더 좋겠죠. 트루페이스 카테고리를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실 때는요, 순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클렌징 이후 프라이밍 솔루션, 아이디얼 아이즈 아이 리파이닝 크림, 라인 코렉터, 리빌링 젤,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을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갈바닉 스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트리트먼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클렌징 이후 프라이밍 솔루션, 갈바닉 스파 컨덕터와 라인 코렉터로 스파 트리트먼트를 먼저 진행하시고 아이디얼 아이즈 아이 리파이닝 크림, 리빌링 젤,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 순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지치고 힘들고 탄력이 떨어지고 처진 듯 보일 때 탄력과 보습을 동시에 시너지 파워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듀오 활용 팁이 있는데요. 두 제품을 혼합해서 도톰하게 발라주시고 푹 주무시는 겁니다. 참 쉽습니다. 완두콩 크기만큼의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과 에이즐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 한 캡슐 전량을 손바닥 위에서 고르게 혼합되도록 섞어주신 다음에 양 볼, 턱, 이마, 코 적당량을 덜어놓고 내용물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양 손바닥을 맞대어서 3-4회 정도 비벼준 후에 얼굴 전체를 누르듯이 감싸주어 내용물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와 옴니프팅 크림이 리뉴얼 런칭을 해서 앞서 5월 6일에 런칭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프로모션을 하셨나요? 에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를 4개 구매 시에는 30캡슐짜리 미니 트윈 세트 2개를 증정하는데요. 30캡슐짜리 미니 트윈 세트 2개는 총 60캡슐이니까 정품 1개와 동일한 혜택을 선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 중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이벤트가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4+1 이벤트였죠. 이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니 사이즈 용기까지 받으시니까 여행하실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옴니프팅 크림은 2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한정 소량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에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는 어카운트당 8개까지, 옴니프팅 크림은 어카운트당 4개까지 구매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된 수량이 남아있으니 서둘러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영사님. 저는 오늘 두 가지 세미나 하시면서 들은 게 우리 박은영사님의 구수한 그 사투리로 해서 제품 소개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서울 말로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제가 알았는데요. 보니까 그 완두콩만큼 써야 됐는데 저는 그 작두콩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었네요. 많은 분들이 작두콩만큼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좋은 회사, 참 좋은 제품, 참 좋은 보상, 참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는 이러한 네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자신의 그룹을, 팀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앞서 소개된 에이즈락 트루페이스 에센스 울트라로 백만장자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분을 특별히 제 스튜디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오브 엑셀런스 1 프레젠셜 앰버서더 이은미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20분 정도 할애해서 해드릴 내용은요. 방금 소개받은 울트라 에센스, 그 다음에 옴니프팅 크림, 그 다음에 에이즐락미가 저의 주력 상품이거든요. 이 주력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지 잠깐 제가 풀어봤고요. 먼저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의 특징이라는 이 멘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책자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건데 한번 보실게요. 뉴스킨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희망하는 수입을 정할 수 있다. 자, 스스로 희망하는 수입을 정해놓고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다 있으시죠? 권리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고품질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 방금 울트라 에센스 옴니프팅 크림 들으셨죠? 너무 획기적으로 우리 피부 구조에 딱 맞게 만들어진 제품. 그런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뉴스킨을 만나서 저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 세계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지금 이 공간 안에도 미국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뭐 캐나다에서도 들어와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웨비나라는 거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4번이. 자, 두 번째, 우리 뉴스킨 사업의 본질을 한번 볼게요. 본질은 나 스스로 제품의 매니아가 된다. 사실은 나 스스로 제품의 매니아가 된다라는 거는 처음 뉴스킨을 접해서요.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업이 전개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입문했을 때 제품을 빨리 접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품 사용하는 그러니까 화장품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장품에 많은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돈 버는 거, 보상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얼굴의 변화가 빨리 되지를 않았는데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 스스로 제품 매니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돌아다니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나를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사업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내 이 빅 비즈니스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이 빅 비즈니스를 보여주기 이전에 외부에서 보실 때는 나의 이 피부 먼저 아니면은 내가 취급하는 제품을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게 들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면은 제 얼굴이 광고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품의 매니아가 돼야 되고요. 이 매니아가 된 다음에 매니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80도를 사용해서 180도 매니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을 쓸 수 있는 고객을 만나더라도 180도를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제품을, 특화된 제품을 내가 사용을 해보고 매니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객들이, 그런 소비자들이 구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제하는 대리점을 배출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에 매니아가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요. 그런 형태로 흘러가더라고요. 왜 제가 강력함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의 비즈니스의 핵심은요. 이런 좋은 제품과 이런 특징을 가지고요. 목표 설정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2019년, 2020년이 딱 되고 나서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4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가 벌써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1월 달에 저희가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굉장히 외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와이 석세스 트립이라는 이벤트가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로드맵을 딱 봤더니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들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걸 넣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5월이에요. 5월. 5월이면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 첫 번째 도전 과제는요. 저희가 10월 뉴스킨 라이브와 뉴페스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페스타 가는 조건을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를 정하시냐면 내가 몇 명의 파트너와 뉴스킨 라이브에 갈 것이며 뉴페스타에 몇 명의 파트너들과 뉴페스타에 참여를 할 것인지를 정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뉴스킨 라이브에서 내가 어떤 핀으로 핀 인증을 받을지까지 목표가 세워지겠죠.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4월 달부터 뉴페스타의 프로모션 기간은 4월 달부터 8월 말까지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뉴페스타에 몇 명의 파트너를 모시고 갈지 내 산하에 내 그룹에서 몇 명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뉴페스타를 즐기실지를 정하시고요. 이게 정해진다면 12월 석세스트림 마감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석세스트립으로 하와이에 가서 즐기실 수 있는 여유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요. 최고의 보상과 최고의 제품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보통 우리 사장님들이 목표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 제품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에이즐락미, 그 다음에 울트라 에센스 업리프팅 크림 이 세 가지가 주력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매니아가 됐어요. 저는 울트라 에센스를 가장 좋아하고요. 울트라 에센스 이 프로모션 기간에 저는 1년치를 준비해놔요. 그리고 제 얼굴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가 바로 주문을 해서 오자마자 두 알씩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박은영 사장님이 제품 강의 해주신 것처럼 음이 꺼짐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집안 내력이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이 끝이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오버했나요? 한 3일 썼는데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울트라 에센스의 매니아가 됐고요. 매니아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사장님들은요, 한번 울트라 에센스를 사용 안 해보셨다면은 사세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끝나요. 아까 박은영 사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써본 사람은 있어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문구가 너무 와닿았는데 진짜 한번 써보시면은요 다시 안 쓰지는 않아요. 매니아가 100% 됩니다.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의 본질, 나 스스로의 제품 매니아가 된다. 그 다음에 매니아를 구축한다. 저만의 코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에이즈락 루미스파, 그 다음에 에이즈락 미, 그리고 울트라 에센스. 세 개를 이렇게 코어 제품으로 만들어서요. 제가 한번 보상을 만들어봤거든요. 자, 이 제품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기 구매가 가능한 한 달에 하나씩 딱딱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자, 에이즐랑, 그러니까 루미스파. 루미스파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거 한 통이면 한 달은 사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이즐랑 미. 에이즐랑 미는 4+1이거든요. 에이즐랑 미도. 네 달 사용하면 네 달째에 하나가 공짜로 와요. 그래서 18만 8천 원이지만은 네 달에 하나씩 더 오기 때문에 한 통에 15만 원 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에센스. 그래서 이거를 PV를 다 정해봤더니 230포인트 정도 돼요. 자, 코어 제품으로 15명의 매니아를 구축하시는 거예요. 236포인트 곱하기 15명은요, 3540포인트. 자, 3500포인트 정도 되면 저희가 빌드인 커미션으로요, 한 9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 수치는 저희가 가상에서 해봤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커미션 받았는데 제가 15명 구축했는데 왜 97만 9천 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의 본질, 나 스스로 제품 매니아가 된다. 다시 제가 반복해드리는 거예요. 매니아를 구축한다. 나를 복제한 대리점을 배출한다. 이 세 가지예요. 간단하죠. 자, 코어 제품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코어 제품으로 정해서요. 15명의 매뉴얼을 구축했더니 커미션이 97만 9천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명의 파트너들에게 똑같이 복제를 했더니 리딩 보너스도 1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못 따라와가지고 자, 파트너 저와 똑같이 본인이 15명 구축하고요. 똑같이 파트너 15명의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구축하셨더니 리딩 보너스로 160만 원. 그래서 빠르고 안정되게 커미션이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만들어지면 전업으로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면서 부업에서 어느 정도의 커미션이 들어왔을 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뉴스킨 사업인 것 같아요. 부업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전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코어 제품을 정해서 나만의 매니아 제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 에센스, 루미스파, 그 다음에 에이즐랑 미 세 가지로 한번 정해봤고요. 이렇게 구축했더니 뉴스킨 라이브, 뉴스킨 라이브와 뉴페스타에 내가 몇 명을 데리고 갈지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4명의 파트너를 구축을 하고요. 내가 매니아가 되고 4명의 파트너를 구축을 했더니 뉴스킨 라이브에서 이제 갓 입문한 사업자시라면은 EBP로 핀 인증을 받으시고요. 나의 파트너들과 뉴페스타에 참여를 하시고 괜찮지 않나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했더니 석세스트립에는 자동으로 가시겠죠. 석세스트립은 저희가 회사 로드맵 중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석세스 트립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면은요 굉장히 흐려지게 돼요. 지금 현재 5월이기 때문에 석세스 트립 연중 유지로 가시는 분들은 다음 달 6월부터 이제 유지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라든지 뉴핀으로 가시는 분들은 9월부터 도전하시면 돼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비연속이기는 하지만 제가 최후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중유지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기간이 얼마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이 5월이잖아요. 아직 프로모션이 남아있더라고요. 프로모션이 남아있는데 그 프로모션 남아있는 이 프로모션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일단 매니아를 구축하시고 사업자를 구축하시고 같이 대본하시고 움직이셔가지고 7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TR고라는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제가 그 이름을 못 외웠는데 루미스파와 갈바닉의 중간 단계에 디바이스가 또 하나가 구축이 되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신제품 런칭의 기회를 나의 신생 파트너들과 같이 움직인다면 분명히 하와이 석세스트립은요. 무리 없이 진행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번 보시면 하와이 석세스트립 얼만큼 준비를 하셨는지 제가 네 2021년 하와이 석세스트립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늦지 않았거든요. 아 나는 1월부터 준비했는데 왜 지나갔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지나간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차피 상반기 때는요.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치 않은 시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약간씩 또 코로나가 다시 발생을 해가지고 약간 주춤하긴 하는데 저희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저희 파트너 선생님을 만나러 한번 가봤는데 그 사장님은 파마넥스가 주력은 아니시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면역력 제품 티그린과 레이시맥스를 통해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6천 포인트가 해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을 뵈면서 느꼈어요. 우리만의 특장점이고 굉장히 특화된 이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티업을 많이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거든요. 자, 1차 목표 2020년 10월 뉴페스타. 뉴페스타의 파트너를 몇 분을 모시고 갈지 결정하셨나요? 결정하지 못하셨으면 오늘 목표를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파트너들과 라이브에서 나는 어떤 핀 인증을 받을 것이며 그 파트너에게는 어떤 핀 인증을 받게끔 할 건지 같이 앉아가지고 로드맵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2차 목표 2021년 하와이 석세스트립 달성했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12월 나는 석세스트립을 달성했다 라는 문구를 여기저기 붙여놓으시고요.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면 100%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제가 말이 좀 빨랐죠. 제가 급해가지고 말이 막 빨라져요. 그리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경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네요. 박은영 사장님 굉장히 차분하게 세미나 잘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급해지네요. 사장님들이 목표하신 거 그리고 뉴스킨의 본질은 별거 없어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들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박석범 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보통 저희가 하루에 뉴스킨 생각을요. 아침에 눈 뜨면 하고 잠잘 때까지 뉴스킨 생각을 해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목표가 정해져 있고 목표 설정이 명확하다면 움직이셔야 돼요. 그 움직이는 거는 내가 매니아가 되고 매니아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매니아를 구축을 한 다음에요. 그 구축한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 똑같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팀워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나의 팀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랜이 저는 석세스트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트라 에센스, 그 다음에 업리프팅 크림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한 이틀이면은 품절이 될 줄 알았거든요. 아직 저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품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시잖아요. 이걸로 매니아를 구축하셔가지고요. 하와이 석세스티, 그 다음에 10월 라이브, 그 다음에 뉴페스타. 목표하신 거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아,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미사님께 딱 한 손사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말라야 그룹 웨비나는 아주 알차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제품, 아주 알찬 제품, 그것을 통해서 뉴스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것까지 아주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주 히말라야 그룹 웨비나에서는 이번에 이제 글로벌하게, 글로벌 리더분을 특별히 제가 그 영어가 안 되지만, 영어가 안 되는 걸로 해서 초대해 봤습니다. 많은 초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히말라야 그룹에서는 루비 워크샵과 랠리 진행을 리더와 사장님들께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오프라인에서 뵙고 싶죠? 뵙고 싶은 분만 한번 손 흔들어 봐주세요. 아, 예. 항상 히말라야 그룹의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의 손사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 방역 철저하게 하셔서 건강한 뉴스킨 비즈니스 펼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